어, 이거는 다 빈티지 앤틱 제품이에요? 아, 에르메스 이거는 올드 스카프구나. 버버리 라벨, 올드 라벨인가 봐요. 어? 나 이 어렸을 때 이 지갑 썼는데? 어머 세상에. 쇼쇼TV 슬레이트 치겠습니다. 진짜 레알 빈티지 샵을 홍대에서 만나 왔어요. 같이 구경하실래요? 이런 거 약간 옛날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본 느낌 들지 않으세요? 이런 것도 예쁘죠? 이것도 영국 제품이래요. 그럼 이 주얼리는 거의 다 영국? 영국이랑 미국에서 빈티지 주얼리도 거의 들어오고 있고요. 약간 집게라고 보시는 그런 거는 70년대 이전 모델이에요. 그 시대는 하루 종일 이어링을 했던 시대가 아니어서 거의 클립이랑 귀를 또 많이 안 입으셔가지고. 아, 네. 그래서 클립밤 같은 게 네. 많이 있는 거구나. 어, 이것도 너무 예뻐요. 요즘 이렇게 액세서리 이렇게 빈티지 느낌 나게 제작하는 거랑 큰 차이 없죠. 너무 예쁘죠. 팔찌로 하기엔 너무 큰데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발찌? 아이, 그거 아니야. 뭐 진짜 이런 거는 요즘 새로 나오는데 되게 시원한 맛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? 이거는 이태리 앤틱이래요. 이태리는 사실 예전부터 이런 금세공 같은 거는 워낙 앞서갔던 나라니까 좀 그런 뭐 골드 체인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다 다른 체인이죠, 그죠? 이런 앤틱 가게들이 요즘에 정말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거의 구찌인데 구찌야. 근데 이런 거에 어울릴만한 빈티지 드레스를 찾으러 올라가 볼 건데 여기가 또 그렇게 빈티지 드레스가 이쁘다고. 여기서 되게 그 오르골 소리 막 넣어주세요. 무섭지? 어, 이거는 다 빈티지 앤틱 제품이에요? 네. 아, 이런 것도? 그런데 예쁘죠? 이렇게. 어, 귀엽다. 이렇게 손목을 딱 넣고 이렇게 달랑달랑. 지금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워터스네이크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. 80년, 100년 이렇게 된 제품들은 앤틱. 그거보다 조금 가까운 역사는 뭐 빈티지 이런 식으로 보통 부르나요? 헐, 이런 거 진짜 동전 지갑처럼 잠금이 엄청 클래식해요. 근데 요즘 다시 디자이너들이 이런 가방들을 많이 내놓는 것 같아요. 쇼쇼TV, 쇼쇼TV, 쇼쇼TV 플레이트 치겠습니다. 이렇게. 이거 여름에 딸랑딸랑 들고 다니면 엄청 시원해 보이겠어요. 어, 귀여운데? 또 여기서 뿜뿜이 한번 왔어. 요거 뿜뿜이 한번 왔어. 시리즈의 다른 거. 어머! 네. 그게 더 예뻐요.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. 그거는 무슨 빌라 같아. 호텔 같아. 어머! 너무너무 예쁘다. 어, 이거 다 자개인가 봐. 셀룰로이드 플라스틱. 조금 요즘 플라스틱보다 조금 가벼우실 거예요. 안쪽 패브릭은 수선을 했나 봐요. 오리지널. 진짜? 네. 그냥 이거는 물건 자체가 새 건가 보다. 보관은 되게 작아서. 관리를 엄청 잘하신 앤틱 제품인 거죠. 예쁘다. 이거 잠시 여기다가 두겠습니다. 여기다가. 보이는 데다가 일단 잠깐 두고 고민 좀 해볼게요. 이거 꺼낸 장이 여기예요. 아, 그 이쁜 애들은 이쁜 데 같이 모여있더라고요. 어? 나 이 어렸을 때 이 지갑 썼는데? 어머 세상에. 나 역시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. 내가 쓰던 물건이 여기에 지금 빈티지로 와있어요. 저 이 지갑으로 검정색 썼거든요. 이쪽은 카드 지갑, 맞아. 이렇게. 생생하네, 손에 있네 이거. 근데 빨간색 되게 예쁘네요. 근데 검정색은 별로 안 예뻤어. 아, 에르메스 이거는 올드 스카프구나. 어머, 색깔이 너무 예쁘다. 요즘은 약간 말을 형상화하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그냥 정말 말을 말을 그냥 그대로 그려주셨네요. 어, 되게 심플해서 예쁘네요.
제가 블루스카프 새로 산 거 우리 쇼쇼TV 이벤트로 다른 분들 드린 거 아시죠? 말도 못하게 블루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. 사이즈가 이건 좀 크죠?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. 괜찮아요? 이거는 샤넬의 스카프고요. 이렇게 완전 그냥 심플. 근데 좀 이렇게 접었을 때 컬러는 네이비랑 화이트가 이렇게 보여요. 그래도 그냥 심플하게 예쁠 것 같은데요? 네. 다 이게 다 옛날 거예요? 네. 다 빈티지 제품들이에요. 아~ 네. 다 자개로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다 붙였어요. 티셔츠에다가 청바지 입고 라운드 티에다가 딱 올리면 예쁠 것 같아. 티셔츠 그림에다 이렇게 따다 붙여주고 뭐 그런 편집은 없어? 이런 제품도 있어요. 이거는 브로치네요. 티셔츠에다가 크게 딱 붙여가지고. 얘는 약간 그 샤넬 마크에 있는 컬러가 서로 크로스네요. 옷이다. 옷, 옷. 어머, 너무 귀엽다. 이 옷은 다 어느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? 지금 60년대부터 70년대. 네. 이쪽은 다 미국 빈티지 제품들이고요. 아, 미국. 네. 패턴 원피스들이 그때는 많았구나. 뭐 이런 건 요즘 옷이랑 비교를 해도 그죠? 손색이 없죠? 사랑의 불시착에서 이런 색깔 나오지 않았나? 실크해. 네, 색깔이 너무 예뻐요. 뭔가 우리 사장님과의 커플룩. 짜잔. 커플룩입니다. 이거는 좀 뭔가 무드가 좀 다르다. 뒷단추가 너무 예뻐요. 원래는 벨트가 있었나 봐요. 네. 벨트 고리가 있는 거 보니까 지금은 벨트가 사라진 상태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이거 예쁘다. 이게 밑단이 예뻐요. 나 골반 많이 넓어 보여? 아니야? 네. 이건 오히려 박비님 어떻게 생각해요? 예뻐요. 벨트 못 이기는 척한 이거 정말 솔직히 나 목이 진짜 꽉 낀다. 사장님 나 목이 너무 꽉 껴. 이거 원래 이렇게 꽉 끼는 거예요? 목이 네, 옛날 분들 이렇게 목이 이렇게 탁 올라와가지고 지금 좀 꽉 끼는데 이렇게 딱 붙게 이렇게 입어야지 예쁜 옷인 것 같아. 스탠드가 이렇게 딱 올라와서. 사야 돼 안 사야 돼? 저는 이걸로 진초록으로 이걸로 하겠어요. 그럼 정체가 뭐예요? 이거는 20년대 영국 제품이고요. 오, 그 예쁜데? 훨씬 언니 이제 고작 보인 것 같아. 여기 주머니만 하나 딱 있어. 저 주머니에 이렇게 딱 넣고 다니고 싶어. 이렇게 하고 회사에 가. 아까 그 가방과 같은 거야. 데일리로 들 순 없는데 예뻐. 요거 한번 살짝 위에다 걸쳐볼까요? 어때? 나 그냥 옛날 사람 같아? 소매가 약간 짧은 거 아니에요? 내 소매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봐봐봐. 소매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. 이건 뭐지? 버버리 제품이네. 버버리 빈티지는 궁금하죠? 어때? 이것도 예뻐? 너무 멋있다, 언니. 이거 예뻐? 멋있어. 팔 길이가 짧아요, 언니. 내 팔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. 안타깝네. 버버리 라벨. 올드 라벨인가 봐요. 뭔가 약간 글자체라든지 배열이 좀 달라 보이긴 하죠. 이거 약간 교복 느낌이 살짝 있는데, 나 어렸을 때 입었던. 교복이 그런 색깔이. 그치? 교복에 이거에 회색 주름치마. 조끼 안에. 소재나 이런 데서 주는 느낌이 되게 좋다. 하나 더 올라가면 뭐 있어요? 빈티지 링드, 조명등, 네. 그 그릇 같은 찻잔. 그릇. 네. 예쁘겠다. 너무 귀엽다. 요즘은 어떤 게 유행이에요?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모던한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갖고 계신 뭐 리빙 제품이랑 같이 네. 쓰셔도 괜찮을 그쵸? 만한 것들. 이런 뭐 트리오. 아, 이것도 예쁘다. 네. 이것도 예뻐요. 네. 디저트랑 이렇게 찻잔 소소 트리오 제품들. 요거 이제 한 개 남았죠. 미키마우스. 미키마우스 너무 귀여워요. 네. 아까 안 그래도 딱 들어오는데 그게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. 구찌 콜라보. 네.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데 네. 그렇게 많이 쓰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. 저는 여기에 주얼리 같은 것도 많이 그냥 써요. 근데 진짜 반지 같은 거, 귀걸이 같은 거 딱 빼놓으면 주얼리. 예쁘겠어요. 네. 빈소그릇. 이렇게 조그맣게 먹어도 되겠어? 요거트 같은 거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지 않아? 배가 좀 그래도 좀 차려면 이건 너무 귀엽다. 아이스크림? 근데 요즘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. 얼음잔으로 이렇게 쓰는 어렸을 것도 있고. 맞아 맞아, 어렸을 때 쓰던 거. 그리고 앞에 보시는 저런 접시랑 컵받침, 뭐 스냅 접시라고 해서 이거? 네, 그 전적인
있어서 그러니까 손님들 다과 같은 거 할 때 네네네 네. 그다음에 디저트 같은 거 같이 해가지고 네. 요거 그래서 예쁘네요. 네네네 여름에 너무 예쁘겠다. 딱 내놓으면 혼자 먹기도 좋고 네, 저도 집에서 사용하는 거 과일 같은 거 올려놓으셔서 과일도 안 깎으면서 너무 예쁘다. 맨날 씻어만 먹는 과일 있지. 딸기 이런 거 있지, 포도. 아 이거 예쁘다. 아 예쁘다. 요거 살까 요거? 요거 예쁘니까? 라스트 원. 심금을 울리네, 라스트 원. 라스트 원이래요, 여러분. 사 말아요. 사야지. 요거 주세요. 네. 아, 이렇게 솔드아웃입니다. 네, 네 솔드아웃. 사고 또 사고. 오늘 제가 60년대 스타일의 미국 원피스 그리고 식기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제품이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심사숙고해서 좀 잘 산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고마 내가 사지 말라는 거 하나도 안 샀잖아, 그치? 그치? 사라는 거 채민아 어떻게 생각해? 너 뭐 사지 말라는 거 언니 하나도 안 샀잖아, 그치? 그치? 오늘은 알찬 쇼핑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